됐나요? 아, 뭐 사과는 잘 받았는데요. 문제는 제 복직이. 사과만 받으면 된다면서. 이거 완전 하나 받으니까 하나 더 달라는 꼴이잖아. 방금 분명 묶으러 웃겼다고. 능력이 없어서 잘렸다고는 생각 못해봤나? 진실이 뭔지도 모르면서 펜 때 먼저 그리는 기자가 기자라고 생각해? 이봐요, 변덕이 심한 거예요?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?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자기 맘대로 사람을 단정지어요? 그래? 그래서 너는 이딴 쓰레기 같은 걸로 나를 단정지었어? 깜짝이야, 씨. 나랑 해요. 뭐야, 너? 아니, 그 방송 그거 얘기 들었죠? 그 방송 나랑 하자고요. 뭐 방송? 야, 설마도 안 했지만 그걸 하겠다고 했어, 넌? 아니, 뭐 그 서로 불편한 사이긴 한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기획 의도도 나쁘지 않고. 왜?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? 그래요. 그쪽 때문에 내 인생 더 내세울 것도 없어졌어요. 어? 회사도 잘렸고 아주 그냥 후줄 싫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나 벌레 보듯이 쳐다봐서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됐다고요. 그러니까 책임져요. 그쪽이 그렇게 당당하면 피하지 말고 한번 붙어보자고요. 이렇게 다 가졌는데 나한테도 한 번은 기회 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너랑은 평생 볼 일 없으니까. 나한테 손 내밀지 마.